내부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해돋이 명소다. 이맘때 항구는 도루묵 풍년을 맞는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 어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홍수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감떨어놓은 어깨는 넣어놨지. 응? 바닷가에서 이리 살아가지. 길에서 내들 들어오는 거 큰 비가 왔다 그러면 뭐. 걱정이네. 요 지점이 우리 저 통제소라고. 원인은 바다까지 침입하는 지뢰. 하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항까지. 겨울이. 몇 년 전에도 항구까지 떠내려온 발목지뢰로 인해 어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때 여기 전부 지뢰 매설 지역이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유실대가 이 계곡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어 간다. 애초 이곳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지뢰가 매설되어 왔던 곳이다. 그렇지만 유실된 지뢰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상당 부분 통제구역이 되고 말았다. 이거 뭐 전방도 아닌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보면 군사 이 저 철조망 쳐놓은 거라든가 이 지뢰 표지판이라든가 보면은 좀 섬찟섬찟해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간이 만든 증오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에게로 되돌아온다. 60년 전 우리가 만든 증오의 무게가 오늘 우리를 과거에 덫에 가두어 놓고 있다. 지뢰의 피해는 어느 한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은 지뢰로 인해 대형 참극을 겪은 마을이다. 새벽에 그냥 뭐 뻥 소리가 나더니 그냥 흐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뛰어나오니까는 우리 마당 앞에 이제 사택이 두 채 들었어요. 근데 우린 큰 데서 살고 요쪽에는 호라시니까 방 하나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싹 없어진 거야. 사람 자는 사람까지 싹 없어지고 그냥 큰 벽들이 막 띠글띠글 굴러내려오고 그냥 이 빨간 물이 그냥 일로 그냥 팍 그냥 침범을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그냥 다 없어진 거야. 지금도 아직 그 공포는 있지. 1984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있었던 산사태. 이 사고로 학교 건물이 매몰되고 마을 주민 14명이 사망했다. 원인은 빗물에 유실된 발목지뢰. 이 지뢰들이 철조망에 부딪히면서 연속 폭발을 일으킨 결과였다. 현재 우리나라엔 이런 위험에 직면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서울 서초 등의 우면산을 비롯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심에 인접한 산들이 유실지뢰 지대와 밀착돼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도심은 안전지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뢰요? 네. 무슨 지뢰요? 지뢰. 그 군지뢰. 몰라요. 몰라. 우리는 몰라요. 지뢰 발견돼 봐. 지금 뭐 터지지도 않고 낯설었을 거 아니야. 뭐 하루에도 저 지금 두꺼서째 들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의 매일 아침에 다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뢰의 위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결국 지뢰라는 물건은 사고를 내야만
지뢰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지뢰가 남겨져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상당한 인력과 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서 이제 장기간 동안 지뢰 제거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로부터 60년 그들은 성난불을 건드리기만을 기다려왔다. 누군가 그 머리불을 밟으면 지체 없이 초토화시킨다. 발목을 잡아챈다. 그들은 결코 혼자 죽지 않는다. 비가 오면 그들은 어딘가를 향해 떠난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재물,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갈 뿐이다. 어쩌면 오늘 그들은 당신을 찾아갈지 모른다.